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울릉도 오징어와 함께 들썩들썩 맛과 흥이 가득했던 울릉도 오징어 축제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밤바다에 하나 둘 불이 켜집니다. 동해의 밤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관인데요. 이 불빛들은 오징어잡이가 시작됐다는 뜻이죠. 울릉도 어민들의 삶과 늘 함께했던 오징어. 그 오징어의 맛을 따라 울릉도를 여행하는 오징어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오징어 축제 행사장이라고 찾아왔는데 오징어는 안 보이고 쓰레기 줍는 사람들만 있다? 아, 알고 보니 플로깅으로 시작하는 축제. 화인 활동이라고 오늘 여행 와서 이런 행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게 됐는데 아직 이름은 뭐 그린 활동이라는데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유모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바다도 깨끗해지고 축제도 즐기게 돼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좋아요.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아니 좀 전에는 쓰레기를 줍더니 이번에는 뒤적뒤적 몽돌을 줍는 사람들. 아니 근데 이건 왜 주우시는 거예요? 몽돌에 그림 그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몽돌이요? 네. 동글납작 몽돌로 유명한 울릉도 내수전 해변. 오징어 축제 행사 중 하나로 몽돌의 오징어 그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의 그림 솜씨가 기대되는 와중에 몽돌 하나를 소중하게 안고 있는 여행객 발견. 정말 몽돌처럼 너무 예쁜 돌이라서 국제선 못 보잖아요. 그래서 몽돌로 골랐습니다. 남자 탄 것보다 이게 더 예뻐 보여요. 그리신 거예요? 저는 오징어도 그려보고 싶고 크니까 호박도 같이 그려보고. 각자 고른 몽돌에 나만의 오징어를 그려보는 가족들.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이지만 울릉도의 추억을 그림에 담는 마음은 모두 같겠죠? 지금까지 우리 몽돌에 오징어 그림 그리기. 네, 완성했습니다. 누가 제일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저요. 아, 저희가 외부에서 항상 기념품을 마련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직접 여기에 있는 자연물을 주워서 기념품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 드럼 입구서부터. 이번에는 또 어떤 행사가 펼쳐지나 봤더니 내수전 몽돌 해변에서 오징어만큼 반가운 보물찾기. 보물을 찾아라. 내수전 해변을 샅샅이 뒤지는 사람들. 어머어머, 생각보다 빨리 찾아내는데요. 보물의 정체는 상품권과 교환할 수 있는 바코드. 울릉도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몇 개를 찾은 거예요? 네 개요, 네 개. 예? 네 개 찾았어요. 네. 이걸로 마실 거예요? 마시는 거나. 없어요? 못 찾겠다. 못 찾겠다. 이렇게 나오게. 친구들아, 못 찾았어? 네. 한 개도? 네. 괜찮아? 보물찾기엔 실패하더라도 추억 쌓기엔 실패가 없는 곳. 다양한 해양 레저쇼까지 펼쳐져 여행객들에게 멋진 시간을 선사합니다. 어디덧 울릉도 오징어 축제도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고 있네요. 축제의 즐거움은 뭐니 뭐니 해도 맛있는 먹거리와의 만남 아니겠어요? 메인 축제장을 채운 수많은 음식 부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곳. 울릉도의 특산물로 만든 색다른 음식들의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특산물들이 있을까요? 예, 울릉도 특산물인 전어하고 부지갱이를 이제 만두로 빚었어요. 만두 말고 우리 울릉도 특산물인 마감옥이 있어요. 열매가 아주 빨갛게 이쁜데 그걸 지금까지 뭐 주로 차로 많이 썼는데
이번에 와인으로 개발해갖고 우리 관광객들한테 이 맛을 한번 보이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오늘도 특산물이 호박이 있거든요. 호박으로도 와인을 만들어갖고 울릉도에서 만나는 특산물로 만든 만두.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일단 시식 중인 사람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죠?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그 큰 게 어디 들어간 거예요? 다양한 행사로 가득했던 울릉도 오징어 축제. 함께 해보니 어떠세요? 죽여줘요! 너무 재밌고요. 울릉도 사람들 흥이 없다는데 이거 완전 오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다 잘 놀고 재밌게 너무 잘 즐겼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내년에 또 올게요. 울릉도의 아름다운 풍광은 기본! 맛과 흥, 즐거움이 함께했던 오징어 축제! 내년에는 놓치지 말고 꼭 함께해요! 동남아시아의 문화강국이자 관광대국인 베트남! 오토바이가 촘촘하게 달리는 도시 풍경이 아주 이색적이죠. 이 특별한 나라에 자신의 뿌리를 찾아온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감사한 거예요. bên đường dây thầy giáo cô giáo bên Hàn Quốc thì thôi được gặp cháu thế này là tôi mừng lắm rồi đấy. là vui vẻ phấn khởi và sẽ cảm ơn đoàn tour của Hàn Quốc ạ. 아름다운 자연과 고유한 문화가 잘 어우러지는 나라 베트남에서 아주 특별한 여정을 보낸 친구들. 생기발랄하고 톡톡 튀는 청소년들의 발걸음을 따라가 볼까요? 전라남도 각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20명의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엄마의 나라, 베트남으로 떠나는 날. 여행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잔뜩 들떠있는 모습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외할머니 만나서 인사드리고 여행 좀 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반겨줘서 기분 좋아요.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조부모 나라 방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부모를 만나 자신의 뿌리를 찾고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했으면 좋겠고요. 세계 시민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장 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입니다. 친구들의 첫 방문지는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인데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인 학생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국제학교의 학생들은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성장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겠네요. 미래 사회의 글로벌 리더 육성이라는 교육 비전 아래 우리 학생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 한국과 베트남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교육 가족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 담당자들은 한국에서 준비해온 80여 권의 우리말 책을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 기증을 했고요.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학생들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로 한 거죠. 앞으로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다문화 학생들과의 어떤 교류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베트남 전통 음식이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베트남 하면 미식의 나라로 유명한 거 잘 아시죠? 게다가 엄마가 먹고 자랐을 음식을 맛보는 기회인 만큼 우리 친구들 아주 신이 났는데요. 얘들아, 입맛에 맞니? 진짜 맛있어. 어우, 골고루 야무지게 잘도 먹는데요. 손주 같은 녀석들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걸 보니 이 할머니도 아주 흐뭇해요. 자, 지금 어디 가는 거죠? 저희는 하노이 문묘에 갈 거예요. 근데 하노이 문묘 뭐 하는 곳이죠? 군자와 관련된 곳입니다. 오, 그럼 뭐 저희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오, 가보자고. 공자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고풍스러운 느낌이 펄펄 풍기는 이 공간은 공자를 모시기 위한 사당이자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대학이랍니다. 거북이가 땅을 머리가 땅으로 돼 있는 데고 있고 높이 쳐든 것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이때 시험을 칠 당시에 나라의 흉년이 들고 별로 기근이 들고 좋지 않으면 이 거북이 목을 내린대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거북이 목을 쳐들었잖아. 목을 들고 기사 비석도 커요. 이게 뭐냐니까 이때는 과거 시험을 치렀는데 이때는 굉장히 유능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근데 그때 해에 또 나라가 흉년이 안 들고 풍년이 들어서 나라가 잘 살았대요. 그래서 꽃들 때마다 이렇게 비석이 제일 커지는 거예요. 역사 깊은 학문의 전당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는데요. 공자님 동상 앞에서 소원을 비는 풍습도 있답니다. 얘들아, 여기 언제 또 오겠니? 얼른 소원 빌어보자. 엄마 건강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소풍한테 혼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자님, 우리 은지 소원 꼭 들어주세요. 베트남의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하롱베이에 왔습니다. 화산 충돌로 인해 솟아난 섬들이 아주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주는 곳인데요. 섬으로 둘러싸인 바다는 파도가 없어서 잔잔한 호수 같죠. 유람선을 타고 하롱베이 투어에 나선 친구들.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풍경에 신이 났는지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너무 재밌어요. 노래가 나왔어? 우리 여학생들은 뭘 준비하는 걸까? 자, 재현 씨 인터뷰할게요. 네. 저희 오늘 어디 가나요? 저는 지금 유람선 타고 있는데 섬 가서 동굴도 보고 해변도 보고 예쁜 거 볼 거예요. 그러면 가보시죠. 아니, 가보자고 하자. 가보시죠, 뭐야, 안 가면. 가보자고. 그래, 가자, 얘들아. 하롱베이에서 가장 큰 석회암 동굴인 승솟 동굴로 향하는데요. 승솟은 베트남어로 놀랍다는 뜻이라니까 놀랄 준비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야, 진짜 신비로운데요? 화산 충돌에서 해제에서 솟아오르면서 용암이 있을까요? 용암이. 용암이 중간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석회질이라서 물이 없으면 석도가 없으면 이렇게 다 부서집니다. 이게 다 부서져요. 근데 이렇게 석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섬의 지표면이 얕아요. 그래서 밖에서 비가 오면 빗물이 이렇게 계속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 종유석이 아직도 자라고. 하롱베이는 처음인데 동굴도 신나고 좋고 다음에는 부모님이랑 오고 싶어요. 예쁘고 또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또 좀 좋은 날씨 여기 배 타고 가니까 시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베트남에 온 이유는 바로 외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랍니다. 오랜만에 또는 처음으로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얼싸안고 반가움을 나누게 되는데, 아니 이 좋은 날 눈물은 왜 보이는 걸까? 다음 주에 확인해 봅시다. 일본이라도 굴 앞에 있기 싫은 계절. 갈치라면 말이 좀 달라지지. 일찍부터 손님들이 계시네. 저희 가게는 한 2015년도 오픈했어요, 제가.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정성껏 대접을 하니까 그 손님이 또 입소문으로 또 손님 모셔오고 힘들지 않게 일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이 갈치가 제철이거든요. 갈치하고 병어, 조림 종류가 많이 나가는데. 제가 여행을 가서 제주 갈치를 먹어보니까 맛이 아주 담백하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고. 그래서 제가 제주 갈치를 써봐야겠다 싶어서. 각자 취향이 갈린다는 갈치조림 부재료. 나는 무랑 감자가 좋은데. 시원한 묵은지에 고구마 순까지 넣은 갈치조림은 어떤 맛일까? 고구마 순이 원래 씹히는 식감이 좋잖아요. 또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여름철이면 그 고구마 순 까가지고 고등어도 졸여주시고 했잖아.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고구마 순을 넣어봤어요. 우와, 맛있겠다. 갈치부터 먹어야 돼, 묵은지부터 먹어야 돼. 아님 무? 갈치가 이렇게 토막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일단 앞접시에다 놓고 양쪽 가에 가시를 전부 다 발라내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먹으면 맛있어요. 갈치살 통통한 것 좀 봐. 이래야 발라내는 보람이 있지. 구이를 잊고 있었네. 내가 바로 갈치살 발라내기 선수라 이거야. 들깨수제비를 생선을 먹고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의외로 입안이 개운하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서 손님들한테 그냥 조금이라도 맛보시라고. 입소문이 자자한 데는 역시 다 이유가 있다니까. 큰 목표는 없어요. 그냥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 하고 손님들 그냥 맛있게 드시고 가면 그게 행복하고.
광주에 갈치회를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 잘 찾아온 것 같은데. 저희 가게는 광주 시내 최초로 갈치회 전문점으로서 제가 낚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게 하면서 갈치회 전문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갈치 잡는 홈그라운드는 여수권입니다. 통영도 가고 제주도도 가지만 제가 주로 가는 데는 여수권입니다. 사실 매일 먹는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낚시 갔다 올 때만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예약하고 왔지. 갈치 맛있게 썰어주세요, 사장님. 갈치라는 생선은요, 정량파하고 깻잎하고 최고 음식궁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플레이팅 할 적에 그렇게 세팅을 합니다. 감히 제가 자신한 건데, 광주가 아닌 전국에서도 갈치 저는 제가 맨 처음에 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치를 식구들끼리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결과 손님들한테 시그니처 메뉴로 꺼내는데 대박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초장에 알싸한 고추냉이 조금 풀어주고 드디어 맛보는 갈치회. 갈치의 찰진 맛하고 콩나물의 아삭한 맛하고 케미가 아주 좋습니다. 콩나물 세 가닥에서 네 가닥 정도만 딱 올려서 드시면 왔답니다. 어머, 갈치랑 콩나물 이 맛을 왜 이제 알았지? 태어나서 처음 먹는 갈치전. 반은 그대로, 반은 고추냉이 얹어서. 아, 자랑하실 만하네. 이제 갈치회는 제주 아니고 광주. 사장님, 다음 낚시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큰 욕심 안 버리고 이제 우리 고객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아픔 없이 건강하게 더불어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의 화살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명중됐나요? 제가 왜 시작부터 이렇게 심쿵한 화살을 쐈냐면 바로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이 양궁 경기가 펼쳐지는 양궁 경기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대회가 무려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양궁 강국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와 함께 양궁의 세계로 날아가 보시죠. 아시아 각국 선수들의 열띤 경쟁의 시간,
선수들이 조준하는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싶어요. 금빛 관역을 명중하는 아시아 최고의 궁수들 지금 만나봅니다. 원주시 문마급 원주 양궁장. 이곳에서 21개국 150명이 참가하는 아시아 양궁 챌린지 대회가 열렸는데요. 아시아 양궁연맹이 주최하는 대회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곳 원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대회 개최지와 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는 데는 이분의 활약이 있었다는데요. 국제대회뿐만 아니라 선수들 훈련지로도 이 원주 양궁장이 각광받고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거든요. 해외 선수들이 가장 적지로 찾는 이유는 주변 시설과 인천공항과 원주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 13일서부터는 국가대표 후보 약 45명이 이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대회나 세계대회, 아시안게임을 하고 있는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원주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국제대회 규격을 갖춘 양궁장으로 선수 200여 명이 동시에 슈팅 연습을 할 수 있는 규모라는데 바람에 적응하기 좋고 그만큼 기록이 성장하는데도 좋은 조건이거든요. 제 몸에도 이 주몽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도 양궁을 좀 배워가지고 대회 어떻게 한번 출전을 좀.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높은 곳에 계신 우리 감독님을 한번 소개시켜서 우리 리포터님의 주몽의 후계자인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시죠. 아시아 양궁 챌린지 대회의 대표팀과 어깨를 나란히 해보겠다는 당차고도 지나치게 큰 꿈인데 자, 일단 한국 양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대표와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을 이끌고 계시는 대한양궁협회 김삼회 감독님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카메라를 볼 때는 한 이만해 보였는데 여기서 보면 솔직히 어디가 10점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노란색이 가운데 쪽에 있나 보다 이 정도인데 자 그럼 오늘은 TV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란데 한 번은 쏘고 끝나는 걸로. 아니 그럼요. 남잔데 그럼 제가 뭐 일단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립을 손으로 에어 잡듯이 감쌉니다. 아 요렇게 손가락은 화살 꽂는 사이에다가 세 마디로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핑거탭을 사용을 해서 손을 보호를 합니다. 손가락을 세 마디만 걸어줍니다. 팔의 위치, 어깨 위치, 어깨와 어깨 위치와 뒤에 그리고 갑니다. 지영웅 알고 보니 양궁의 영웅? 일단 자세와 표정을 보니 뭐 그럴 일은 없겠고. 뭐 한마디. 얼굴에 힘을 주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야 몇 살이야? 사실 선수들 보면 진짜 평온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까요? 저에게 화를 내주었던 주인 양궁 8년차의 김미강 선수에게 배워보겠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비교샷. 당기고 이게 가만히 계시던데 아니 안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당기는 힘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잘 당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 활두를 오로지 팔과 손가락을 통해 당겨야 해서 보호 장비가 꼭 필요한데요. 목표는 노란색 관역존 노란 부분에서도 원의 정중앙에 가까워야 승리합니다. 이거는 손으로 던져도 맞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화살 이거 내가 손으로 이거 던져도 맞겠구만. 제가 이 대목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양궁은 겸손이다. 적중률을 위해 거리를 좁혀봤는데 초보자를 위한 5m 강습. 우리 시청자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노란데 한 번은 쏘고 끝나는 걸로. 팔을 조준하고 팔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목표는 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감독님하고 우리 선수분하고 둘이 깜짝 놀란 게 카메라 맞출 뻔했네. 큰일 났네. 아 이게 또 다 이 두 분의 이 완벽한 지도 편달 때문에 오늘날 입문하시죠. 아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는 이제 지영웅 리포터는 오늘까지고요. 앞으로는 이제 양궁 선수 지영웅으로. 이상 양궁에 입문한 지영웅 리포터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전. 70m 떨어진 관역을 향해서 슈팅 라인에 설 시간. 각국의 선수들 공식 연습 3엔드를 마치고 예선전을 치렀는데요.
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는 모두 6명. 양궁 강국답게 본선행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일단 예선전이 끝났습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세 분 어떻게 성적은 만족할 만하게 나왔는지? 등수는 만족한데 네. 점수는 만족하지 못해요.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뭐 몇 등이에요? 저 2등이요. 2등이요? 아, 이 셋 중에 2등? 아니요, 다 합쳐서. 와우. 그럼 여기 몇 등이에요? 3등이에요. 전 1등 했습니다. 명불허전! 이게 바로 대한민국 양궁이죠! 대한민국 클라스. 사실 이 토너먼트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나보다 실력이 조금 객관적으로 딸린다 하더라도 한 번에 실수면 자칫하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몇 위를 예상하니 최종 순위? 1등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등 순위. 저도 뭐 당연하게 1등. 자, 여자 선수들 역시 K양궁의 클래스를 보여줬는데요. 아시아 각국 선수들이 모인 국제대회잖아요. 네. 좀 긴장되고 뭐 이렇게 떨리고 막 그런 건 없었어요? 국제대회이긴 한데 네. 국내 대회보다 덜 떨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선 성적. 아, 오늘의 예선 성적 저만 지금 바닥을 쳤어요. 서른 명 중에 바닥이 뭐 한 20 뭐 20 몇 등 뭐 그 정도? 아, 3등. 저는 1등 했어요. 저는 2등 했습니다.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한 우리나라 선수들. 어차피 나의 경쟁 상대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바닥이다. 저만 지금 바닥을 연습한다 생각하고 네. 저 둘을 이기기 위해서 연습한다 생각하고 내가 비록 예선에서는 3위였지만 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는? 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바로 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죠. 아, 예선 1위인데 당연히 본선도 1위 하지 않을? 본선 경기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이날 빗속에서 8강 경기를 치렀는데요. 모두가 무난하게 4강에 오를 때 8강전에서 이호범 선수가 고전하는데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죠. 이란 선수. 이란. 아, 이란. 계속되는 동점 속에 가까스로 이호범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 국적에 상관없이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파. I want to try my best. 아, 메달은 but medal doesn't matter. Medal color is doesn't matter. Maybe gold medal. 1, 2, 3, 자유! 이틀 뒤 펼쳐진 결승 경기. 이번 대회 최고의 신궁은 누굴까요? 여자 개인전 최종 1위는 결승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만의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수들은 2, 3, 4위를 챙겼고 이어진 남자 개인 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1위와 3위, 4위까지 기록했는데요. 참가한 모든 선수가 보도의 집중력과 정교함으로 자신의 목표에 다가서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시 안에 낡고 흐름했던 장소가 새롭게 탄생한다. 공간이 재창조되는 매직. 사람을 살맛나게 하는 변신. 인생샷 찍게 만드는 장소가 된 도시재생 프로젝트. 달라지는 우리 마을, 잘 빚어놓은 전주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공장마을. 1960년대부터 이곳은 전주의 대표적인 공장지대로 유명한데요. 한때는 지역 경제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노후화된 건물들과 세월이 멈춘 흔적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낡은 옛 철길과 새로운 수로의 콜라보. 이 동네 랜드마크죠. 마을에 생긴 공원을 걷는 소감은? 와,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진짜 철길을 걸어본 게 얼마만인지. 가운데에는 옛 철길을 그대로 보존하고 양옆으로는 새로운 물길을 만들었어요. 마치 과거와 현재가 서로 같이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와,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원래 공장도 많고 낡은 집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나 예쁜 공간이 생겼어요. 팔복동 보시듯이 좀 소외되거나 혹은 개발에 대해서 좀 낙후돼 있거나 혹은 활성화됐는데 쇠퇴됐거나
이런 지역에 주민들과 함께 혹은 새로운 일을 펼칠 수 있는 이렇게 재능 있는 청년들하고 그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좀 활력 있고 좀 재미난 곳으로 바꿔나가는. 전주 원도심에 도시재생으로 복합문화공간이 탄생했는데요. 이곳에선 지역 청년들의 성장을 돕고 커뮤니티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죠. 이 주변에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청년들이 자기의 일을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재생사업은 그런 것들을 전주시 곳곳에 주민들하고 지역에 혹은 새로운 일을 하려는 청년들이나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거나 좀 장소를 좀 바꿔나가는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들을 보지 마시고 중앙에 있는 저 건물을 봐주세요. 요즘 팔복동 핫플레이스, 불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철. 철을 재료로 공간을 구상한 이곳은 옛 것도 살려서 감각적 공간으로 바뀌었죠. 너무 예뻐요. 여기는 팔복동의 빈집을 개조해서 저희가 7월 30일에 전 코스 요리 전문점을 오픈을 했어요. 한때는 지역 경제를 이끌던 곳인데 사람은 떠나고 빈집만 흉물로 남아 스산한 마을이 됐죠. 그래서 전주시와 공간 전문가들이 뭉쳤다. 1년 동안 공을 들이며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보자. 땀과 정성의 결과는? 우와, 완전히 환골탈태. 따뜻한 느낌과 한국 정서 실내 공간. 전문가들의 노력과 고심이 보이네요. 해보니까 오셔가지고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만족하고 가시고 또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한식 경력 20년 베테랑 손맛으로 솜씨를 발휘하시는데요. 전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맛에 어디서도 보지 못했을 새로운 전까지 선보인다. 다채로운 전들의 향연. 이건 음식이야 예술작품이야. 진두지휘하는 전의 뒤를 이끄는 것은 전주하면 역시 비빔밥. 가진 채소 가운데 육전으로 꽃을 피우니 진짜 대접받는 기분. 아니 음식이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이거 아까 와서 어떻게 먹어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예뻐. 저는 음식을 할 때 보기도 예뻐야 먹고 싶다 이렇게 입맛이 당긴다고 생각을 해서 플레이팅도 정말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고객님 한 분 한 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증샷은 찍고 먹는 거죠? 너무 예뻐 먹기도 아깝지만 그래도 맛이 궁금하잖아요. 비빔밥 빛깔이 살아있네. 맛있게 싹싹 비벼서 크게 한 입 먹고도 젓가락질이 쉴 새 없는 걸 보니 맛 인정? 인정? 사장님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사장님 여기서 장사를 하시다 보면 뭐 앞으로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동네를 살리려고 이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만족을 하고 가셔서 그 다음에 또 오시게 하시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래. 전주 팔복동 공장마을에 다시 태어난 또 다른 핫플레이스를 찾아라. 그냥 일반 주택가 같은데 확 달라진 곳 찾아가는 거 맞죠? 이게 뭐야? 감독님, 돌이 엄청 커요. 와, 대박, 엄청 커. 여기는 또 뭐 하는 곳이야? 오우, 소름. 돌로 된 천장을 뚫은 감각적 인테리어. 놀라움은 끝이 아니다. 대박, 이게 뭐야? 하늘이 그대로 다 보여요. 와, 너무 예쁘다. 돌을 테마로 빈집을 개조한 이곳. 하늘로 뚫린 아트리움은 예술, 자연을 소재로 인간이 빚은 작품이네. 와, 손잡이가 돌이네. 너무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공간이 어떻게 이렇게 영화 속에 나오는 그 폐공장 안에 숨겨진 신비로운 공간 같아요. 네네.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땅의 기억과 따뜻함 그리고 세월을 담은 그런 이미지로 저희 돌의 컨셉을 가진 파이집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셰프의 꿈을 키워온 청년. 청년의 꿈은 빈집 살리기 장소에서 실현됐고 파이를 만드는 하루하루에 진심으로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팔복동에 많은 빈집들을 보고 조금 어두운 분위기를 느꼈었는데요. 이곳이 되게 밝은 모습으로 바뀌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 마을을 좀 재생한다는 그런 좋은 취지의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돼서 팔복동을 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재생 사업으로 팔복동 주민이 된 청년. 맛있는 파이로 마을 살리기에 동참하는데요. 호주에서 살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의 맛을 조합한 메뉴들을 만들었고 팔복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파이 속을 항상 꽉꽉 채운답니다. 이것도 도시재생 공간을 살리는 노력이겠죠? 팔복동 공장 마을은 SNS 소문을 타고 MZ세대 체크인 필수 코스가 됐는데요. 돌을 테마로 한 가게 외에도 바람, 흙으로 된 옆집 가게들도 인증샷 맛집이 됐습니다.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 역시 예쁜 사진 찍으며 감성 충전, 힐링하고 있네요. 솔직히 SNS 이미 많이 사진이 돌아가지고 예쁘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저는 약간 좀 사진 찍는 걸 많이 좋아해가지고 사진 찍는 걸 공간도 엄청 많고 이색적으로 꾸며놓은 공간이 있어서 전주에 친구들이 놀러와도 소개해줄 만한 곳인 것 같고 또 파이도 이국적인 음식이라서 안 먹어본 거라서 경험해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전주를 심폐소생시키는 또 다른 곳은 산 모양이 용의 머리 같아 예부터 용머리 고개로 불린 서완산동인데요. 주민들이 마을 애정은 가득하지만 개발은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세워졌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의주 마을에 이렇게 예쁜 공간이 생겼네요. 예, 우리 마을은 여기가 전주에서 제일로 빈약하고 우범 지역이었는데 4년 전에 도시재생센터를 시작해가지고 마을마다 길을 건치고 또 헌 집을 빈 집을 다 헐고 그 빈 집을 헌 장소가 이 장소에 우리가 센터를 짓고 여기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마을 가꾸기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살고 싶은 마을을 위해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을 세웠답니다. 주민 공동 시설에 화가가 있는데요. 척박한 마을에 색을 입히는 듯한 붓질이 예사롭지 않은데 누군지 궁금하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림 속 나무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나무가 리얼하게 사실적인 그런 나무로 지금 지구 온난화 생태 환경에 지으면서 제가 나무 시리즈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작가님도 요 마을에 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후되어서 불편했는데 이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이 재생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높아졌고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그래서 살맛 나는 동네로 거듭 태어나서 서로 나누고 협력하고 또 서로 체험하는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와 또 음식도 만들어서 서로 나누면서 행복한 마을이 되었답니다. 여의주 마을의 또 다른 자랑, 옛 이야기 도서관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한 곳이죠. 안녕하세요. 여기 도서관이라고 해서 왔는데 굉장히 아담하네요. 이곳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생태숲 안에 있는 전주에서 가장 작은 옛이야기 도서관이에요. 생태숲 안에 위치해 있어 공간이 작게 설계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곳을 만드보니 그 유명한 유현준 교수, 건축설계 마술사의 작품이군요. 지난해 개관한 옛이야기 도서관에는 500여 권의 옛이야기 책들이 비치돼 있습니다. 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네요.
선생님, 그럼 그 전에는 여의주 마을에 이런 도서관 같은 문화 공간이 없었다면서요? 네, 그 전에는 마을에 문화 공간이 없어서 마을 주민들이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서 주민들이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읽고 또 아이들은 동네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옛이야기 보따리단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마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마을 자부심이 된 공간에서 옛 이야기를 읽어보는데요.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의주 마을을 둘러보았는데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하나, 이 경치를 보며 이 산들바람을 맞이하면서 책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너무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사람이 사는 동네 만들기, 도시재생 프로젝트. 플레어도 예술로 승화시키는 많은 이들의 의지가 모여 젊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의 꿈은 오늘도 계속됩니다.